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를 너는 나의 자녀라 하실 때 언제나 우리를 통해서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사도 요한은 이것이 사도 요한 자신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 바로 뭐냐.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랬죠. 또한 하나님은 이 사도 요한은 이제 곧이어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할까요? 빛하고 똑같은 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빛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생명은 곧 빛이요 빛은 곧 사랑이라. 우리가 이 생명과 빛은 눈에 볼 수 없지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으로 하나님을 보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다. 또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갖게 된다 하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강조하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새삼스럽게 새로 주는 내가 주는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계명은 뭐란 말이죠? 하나님의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해서 가정을 만드시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열매를 맺어 온 세상을 덮게 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명이 거기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주로 오해할 때가 많아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에 주신 말씀은 그건 사랑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보면 단 두 가지죠.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온 생명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것이 바로 십계명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수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 나를 사랑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본심을 깨닫지 못하고 말이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사랑하고 정말 이 땅에 버림받은 자들을 사랑할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그렇게 못 살게 굴잖아요. 네가 어떻게 막 그러면서 이단의 괴수라고 하질 않나. 바알세불 그냥 귀신의 뭐 그 귀신의
잡힌 자라고 하지 않나.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데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셔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볼 수 있는 눈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참다 참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같이 악한 죄인을 위해서 친히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마저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저들의 악함을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그 밑에는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며 침을 뱉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고. 이런 안타까운, 이런 답답한.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어디다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 무지하고 패역하고 악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냥 심판에 불을 내리셔야 될 텐데 그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지 않고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그 모든 세상을 향한 심판, 그 저주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신 거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늘 잊어버려서 안 되는 것, 우리의 심령에서 놓쳐서 안 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사랑이 내 속에 있으면요, 정말 그 사랑이 내 속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이 진실로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한대. 내가 죽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처럼 내가 죽음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죠. 원래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마음, 내 심령이 찢어지지 않고 내 마음에 눈물이 없이 마음에 고통이 없이 사랑할 수 있나요? 하다못해 집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요, 그냥 사랑할 수 없어요. 정말 사랑하려면 내가 참고 정말 아주 찢어지는 내 가슴을 내가 부여안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뭐 사랑한다 하는 그러한 남녀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참사랑은 십자가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또한 내 옆에 있는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남편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는 사랑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아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이웃들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는 계명이 아니라 옛날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신 계명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바로 그 계명, 그것이 바로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새 계명이 바로 그 계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 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과거에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그 계명이 아주 무섭게만 여겨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킬 수 없으니까요. 우리가 율법 앞에 나가면 다 죄인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주님의 그 빛, 생명, 그 의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라고 말합니다. 내가 빛 가운데 있다고 믿지요? 내가 믿고 있다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요? 나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지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마는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가고 있지요. 그러나 미안한,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내가 아무리 아무리 준비를 해도 내 심령 속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믿음은 다 그냥 헛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늘 듣는 얘기여서 별로 실감은 안 나겠습니다만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아, 그래. 내가 형제 사랑하는 거. 그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요.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말고. 사실은 그렇죠. 이 세상에 사랑할 만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래요. 알고 보면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정사가님도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 제일 마음이 고운 사람, 그냥 솜사탕처럼 막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사실은 제가 믿고 첫눈에 반해가지고 나는 당신하고 결혼 안 하면 호래비로 아니지 총각으로 살겠습니다. 아 이래가지고 막 그렇게 쫓아댕기고 생난리를 부리면서 결혼을 다 했지 않습니까? 아이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결혼하는 그날부터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이런 말은 절대로 옮기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총각되는 그걸 몰랐을까요? 하여튼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하여튼 이 세상에 천사 같은 분으로 알았는데 어휴, 완전히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 같은 분이에요. 이분이 또 교사 출신이어가지고 그것도 남자 고등학교에 고시 그거 왜 준비하는 반 있잖아요. 하여튼 아이고 제가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네요. 남자 고등학교에 남자 선생님만 있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한 2,000명 되는 남자 고등학생에다가 한 100여 명이 되는 남자 선생님 그중에 오직 홍일점 여자 선생님이 우리 정사관님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하여튼 그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왜냐하면 무섭게 안 하면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아이들 그 세계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정사관님은 늘
늘 그 일제시대 순사 쳤던 칼 같은 몽둥이를 탁 가지고 그렇게 아이들을 다스렸던 분인데, 세상에 결혼하고 나니까 저는 고등학교 학생이고 그분은 선생님이 돼가지고, 아니, 아이고, 꼼짝없이 그냥 제가 그렇게 30년 동안을 지금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여담입니다만은 사람이 알게 되면요 다 흥분이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몰랐던 그런 면들도 다 있고, 사람이 누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우리 정사가님은 저를 보고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건 완전히 핵급대기밖에 없어. 내가 어떡하다가 그때, 아니 내가 선을 얼마나 많이 보고 너무너무 좋은 남자도 많았는데 어떡하다가 내가 오전도사한테 걸려가지고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냐고. 절대 말을 옮기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정사가님 내일 이제 모레 오시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은 다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있는 분들 아무리 천사같이 보여도 가까이 가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별로 없어요. 알고 보면 다 흐물이 있고 다 그렇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을 미워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니랍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며,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라,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그하여 자기 속에 그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한절에 어두움이라는 말이 몇 번이 나와요? 지금 이 한절 말이죠. 11절 말씀에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또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그야말로 깜깜한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뭐 정말 아주 그냥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다니는데, 내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미움이 있으면 나는 아직까지도 전혀 빛을 알지 못하는 깜깜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가 지난주에도 그 얘기 했죠. 어떤 어르신이 식당에서 자꾸씩 그렇게 말다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 저 양반들이 도대체 이 식당이 무슨 교회인 줄 아나? 왜 저렇게 싸우냐고 그렇게 말했다 그러잖아요. 사실 뭐 그건 뭐 새로운 말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말은 내가 믿음을 얘기하고 말은 얼마나 청산유수같이 잘합니까마는, 정작 내 속에 참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이 없고 어두움 속에서 머물러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렇죠? 정말로 내가 억울해서도요,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충성하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으로 돌아간다면, 아 여러분,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그 미움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미움의 원천이 어디죠? 그건 하나님에게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원천은 마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생명을 걸고 내가 이것을 잘라내리라. 아무리 악한 원수가 내 속에 그런 악한 마음을 집어넣을 때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렇게나 미워합니까? 미워할 만하니까 미워하는 거지.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께서 그 미움을 극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끊어내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바꾸지 않으면 너는 아직까지 어둠 속에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꼭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꼭 간직하셔서 여러분의 수고와 주를 향한 사랑과 그 헌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주님 앞에서 참으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